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라면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. 첫째, 20년도 보수 총액을 꼭 신고해 주세요. 최종 기한인 8월 2일까지 신고서 미제출 시 21년도에는 안정자금 지원이 종료되니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. 둘째, 근로자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상실 신고 지연 시 과오 지급금 환수 및 지연 신고 확인 후 3개월 동안 지원이 중단됩니다. 셋째, 주 소정 근로시간, 월평균 보수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로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주세요. 넷째, 근로자가 휴직했다면 반드시 근로자 휴직신고서를 제출해주세요.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장 휴업 및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다섯째,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을 알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주세요.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확인된 금액의 30%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. 위 내용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.